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. 세상에 없던 애가 태어난다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? 내가 못나선 내 자식도 못 거둔 주제에 어떻게 남의 자식을 거두겠니? 나오셨습니까, 사장님? 다들 내 방으로 오라고 해라. 알겠습니다. 되는 깁니까? 여기 나가야 됩니까? 추운데 들어갑시다.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서 모이라고 했다. 너희들이 짐작한 대로 보리가 임신 중이다. 어머, 어머, 세상에! 양그만 까투리! 내가 뭘 했어? 처음 올 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. 그래서 얘긴데 앞으로 보리는 홀에 나오지 말고 주방 보조를 맡도록 해. 어머, 사장님! 그런 법이 어딨어요? 시키는 대로 해. 힘든 일 시키지 말고 포장이나 주문 확인하게 해. 사장님... 앞으로는 이것저것 흉보지 말고 보리한테 잘해줘라. 안 그래도 어린 나이에 힘든데 그 생판 모르는 남들처럼 그래야 되겠어? 내 말뜻 알아들었지? 네. 이번 주말에 보육원 봉사 가는 거 잊지 않았지? 틈틈이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. 알겠어요. 따라와, 까투리. 사장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호야, 보리한테는 아무 말 말고 고향 주소지랑 그 애아버지에 대해서 조사 좀 해. 제일 마냥 두고 볼 순 없잖니. 나도 갈 만한 데를 알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집이나 애아버지한테 연락하는 수밖에는 없어. 알겠습니다. 주반장님, 지가 다 열심히 할게,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우, 됐어, 얘! 어린 게 팔라당 까져가지고. 누가 아니래? 이 나이에 나도 못해본 임신까지 하고. 까투리 차렷! 야? 야! 아들이야, 딸이야? 아직 모릅니다. 딱 너 같은 딸라서 속 팍팍 썩으면서 살아봐. 그건 약과지. 더도 덜도 말고 이 언니 같은 아들 낳아서 속 좀 썩어봐라. 어머, 기집애. 어? 내가 어떻다고 기집애야. 웃어? 가서 포장 용기나 챙겨, 기집애야. 야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. 도시락하고 홍삼액인데 홍삼액이 좀 많을 겁니다. 주말에 사장님이 안 계셔서 넉넉히 넣었습니다. 어디 가세요? 예, 보육원 봉사 가시거든요. 저는 의료팀이 같이 갔었는데 이번엔 스케줄이 어긋나서 저희 식당 식구들끼리만 갑니다. 어머, 그래요? 예. 그럼 저희도 가서 도울까요? 장 선배가 같이 가면 사장님이 기뻐하실 텐데. 아유, 물론이죠. 하지만 장신호 씨가 가실까요? 제가 설득해 볼게요. 이렇게 매일 신경 써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. 백설아! 오빠!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누나, 좀 따라와. 왜요, 오빠? 야, 아무리 선수라도 기본 룰이란 게 있는 거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방금 저 녀석 말이야. 내 눈에 안 띄게. 오빠. 글쎄, 불쾌하니까 두 번 다시 병원 근처에 열심히 못하게 하라고. 오빠, 저 사람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.
왜 저번에 만난 그 여자 환자분 아시죠? 그분 부하 직원인데 보육원 봉사 때문에 오셨어요. 주말에 봉사 가시는데 의료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오빠랑 같이 가겠다고 했고요. 뭐라고? 적어도 주말에 스키 타러 가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자원했는데. 왜요? 별로 안 내켜요? 아니 누가 지금 그거 묻는 거야? 너 지난번에 분명히 저 친구 네 애인이라고 했다? 그건 뭐냐? 나한테 사기친 거야? 아 뭐냐고? 네 거짓말했어요. 일부러 날라리는 척 거짓말했다고요. 어째서? 그래야 오빠가 좋아하니까요. 이제 알겠어요? 야 백철아! 국물이 흐르지 않게 꼼꼼히 잘해야 돼. 할 수 있겠어? 예. 한복이 나왔어요. 해봐. 야. 다녀왔습니다. 잘 전달했니? 예. 그리고 백 선생님이 주말에 봉사 가는데 같이 가시겠답니다. 물론 아드님도 같이요. 그게 사실이야? 예. 백 선생님이 한번 설득해 보시겠답니다. 근데 괜찮으시겠어요? 말이라고. 나야 종일 같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. 아유 고마우셔라. 보리야, 보리야. 야, 부르셨습니까? 보육원 행사 말이다. 그날 인원이 늘었으니까 부식도 좀 더 준비해야겠다. 얘 뭐가 좋은지 너랑 나랑 고민 좀 해보자. 야, 알겠습니다. 근데 사장님, 그날 저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? 야,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딜 따라가. 저기 차 오래 타서 힘들어서 안 돼. 아닙니다. 인원도 많은데 가서 상차림이라도 돕겠습니다. 조심하면 되니까 데리고 가시죠. 알았다. 그럼 바람도 쐴 겸 그날 우리 식당 식구들 총출동 해보자. 야, 감사합니다. 아, 야, 너 선수 맞냐? 아, 네. 아 키스할 때 왜 눈 뜨고 있냐고.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? 오빠 그게. 오빠, 그런 데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? 난 오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. 너 남자들이 그런 여자 좋아하는 거 같지? 그래봤자 일회성이야. 한번 데리고 노는 거라고.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선배도 그런 여자 좋아하잖아요. 야, 그건 뭔 소리냐? 그럼 너는 내가 좋아하면 막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야? 네, 상관없어요. 이 집의 정체가 뭐야? 백선생, 나 좀 잠깐 보지? 저 좀 바쁜데요. 야,